스피드 종목10 여기까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훈 차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사피엔 반도체를 시작으로 HCT,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셨고 반정민 소장의 픽은 LG생활건강과 TNL, 한올바이오파마, HPSP, 알맥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이 소개해드린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책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반도체 해주셨네요. 네, 사피엔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 사피엔 반도체가 지난 2월에 좀 상장을 하면서 근데 우선 지금 이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차 IC를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사피엔 반도체가 상장한 시기가 좀 약간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AR, 이런 쪽, AR, VR, 뭐 이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트렌드가 지금은 약간 좀 AI 쪽으로 좀 많이 옮기면서 네네. 관심을 많이 좀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AR, 뭐 MR 이쪽에서의 제품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사피엔 반도체의 디스플레이용 이 DDIC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 쪽은 저는 어떤 AI 시장의 성장에 뭐 비교를 한다는 건 좀 무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그 시장의 성장성 우상향은 계속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그전부터 이제 그 글로벌 유사 업체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CMOS 백플레이의 제품을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했던 상황에서 이 부분이 2021년에 본격적으로 고객사에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은 올해가 어떤 원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반소장님도 아까 반도체 관련 종목 많이 알려주셨는데 하나 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대형주, 화장품 중에 대형주에 대한 궁금증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LG생활건강은 좀 특이성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생활용품을 또 그 생필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료 부분은 상승을 했고 생활용품은 변동성은 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들. 근데 3년 연속 뷰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감소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기 위한 부분들이 계속 움직임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중국 쪽에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뭐 수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좀 뭐 중국 매출에 대해서 국내 유통 확대에 따른 실적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쪽에 화장품 매출이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쿠팡과 로켓 그 배송 직배송을 그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체결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알리의 그 K 베뉴에서도 동시에 입점을 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리, 테무 등의 또 영향을 통해서도 LG생활건강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독 보도나 뭐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과세에 대한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단독 보도나 관련된 것들은 체크를 저희가 따로 해보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LG생활건강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HCT. HCT. 말씀을 드리는데 네. HCT는
이 전자기기나 여러 가지 부분의 시험 인증 서비스 또 측정기계 모두 교정이나 이런 그 전체적인 품질 인증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전에는 전자기기 쪽 IT 쪽에서의 시험 인증에 대한 개념이 좀 강했다 한다면 지금은 방산 뭐 원전 그리고 이 전기차, 2차 전지 여러 산업 쪽에서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방산, 원전 어떤 이 그 수급이나 어떤 테마가 좀 불 때마다 HCC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정보통신 부분 쪽에서는 이 폴더블 폰의 어떤 신규 모델 출시 또 이제 AI 탑재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시험 인증에 대한 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원전 시험센터 준공이나 이 가동 같은 경우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 센터 같은 경우도 준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C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본다고 했을 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급이 몰렸을 때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인증 수요는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CC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좀 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이죠? 예, TNL이라는 기업이고요. TNL. 이 TNL은 그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의료용 분야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정형외과 등에 이제 고정제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게 창상이라고 합니다. 창상 피복제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틀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0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 정도 증가를 했는데 매출도 4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분기 때 해외 그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전 분기 대비 109%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수주 잔고가 이만큼 남았다 하면은 매출에 당연히 반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창상 피복제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열제나 마이크로 니드에 대한 뭐 제조 판매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내일 이 기업이 주주총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주주총회에서 이게 신규 선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수치에 능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구조든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나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TNL까지 지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 삼성전기 가져오셨어요. 네.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 지난주나 3월 초에 좀 이제 올라오나 싶었는데 늘 삼성전기는 저희에게 아쉬움을 주죠. 약간 또 꺾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추세? 그렇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가격적인 이제 MLCC 이 글로벌 경쟁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일본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지난주에 좀 상승세를 주 초반에 좀 보였는데 뭐 하지만은 이 결국은 봤을 때는 이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정확한 것 같아요. 뭐 2021년에 이 출하량에 대한 부분이 출하량이랑 주가 수준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MLCC 쪽에서의 재고 측면이나 여러 가지 또 중화권 쪽에서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일부 MLCC의 가격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MLCC 업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갈 가능성이 있더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가동률은 더 이상 낮아지기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중화권 스마트폰의 수요에 대한 회복 조짐이 매크로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기의 좀 매수 관점을 지금 타이밍에도 가져가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까지 MLCC 수요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 일본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한번 저희도 잘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의 여덟 번째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한올 바이오파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판매하는 제약 업체인데 특히 이제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뭐 헤어그로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월 판매에 대해서 140만 정을 좀 판매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 30대 젊은 뭐 탈모 환자의 경우에도 뭐 매년 1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육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 때 월 평균 한 대비 132%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올 하반기 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여기에 따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월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주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이누모반트와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시가총액 이뮤노반트에 대한 시가총액이 약 한 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사가 지금은 절반 수준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2조 원대 아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3일 때는 그 이누모반트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미 특허를 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특허 기간은 2043년 6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가총액을 2조 네. 시가총액 2조 갈 때까지 한번 노려보자 하는 겁니까? 2조 5천억까지. 2조 5천억까지 네. 시가총액 위에 상방 룸을 한번 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수페타시스. 우선 뭐 실적이나 또 이제 분위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생산 능력 확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저는 좀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가다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가장 어떤 오랜 고객사를 유지했던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수페타시스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생산 능력은 지금 50% 이상 지금 확대될 예정인데 역시 뭐 AI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 AI 가속기에 대한 수주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도 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 실적도 함께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용량 확장도 이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의 좀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400기가에서 지금 800기가 스위치로 지금 서버 시장에 대한 부분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어떤 고객사의 스펙트럼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을 계속해서 이 캐파 증설과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어쨌든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따상님께서 이수페타시스 36,9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4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고 계신데 단기 목표까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우선 단기적으로 하면은 저는 어떤 매물의 가장 큰 그 위에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43,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4만 3천 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증권사들은 이 스페타 시세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따상님 일단은 단기적으로 4만 3천 원 제시해드렸고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반 소장님의 반도체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HPSP고요. 매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드리지만은 하반기 때까지 계속 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독점 공급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해외 쪽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공장 이전을 통해서 생산 능력 두 배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니까 캐파적인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동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만약에 매출만 잘 찍힌다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경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좀 아쉽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쉬운데 매출이 올라갔다 하면은 동사에서 투자를 좀 어느 정도 감행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에 대한 M&A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뭐 예측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HPO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산화 공정이라고 있는데 하반기 때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동사가 작년 11월 때부터 퀄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실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HPSP까지 봤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마지막 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그 가장 지난주에 핫했던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참 이제 방산 쪽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로서 가다가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관련 쪽에서의 모멘텀이 터지면서 와 정말 이 뭐 안 좋은 걸 찾아보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발사체,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그 대상자로, 이 정책에 대한 대상자로 성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훈풍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주산업, 이번에 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발사체 총괄 주간 제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정부 쪽을 본다고 했을 때도 민간 쪽으로 좀 확산이 밀어주고, 또 이런 부분에서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뭐 당연히 우주 사업은 국가가 어떤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이 수혜를 이제 민간 이런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주항공청 뭐 개청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올해는 좀 있을 거로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데 또 계속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예, 알맥입니다. 알맥. 이 알맥은 그 전기차용 배터리의 알루미늄 압출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폭스바겐 등의 당사가 개발 및 양산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모듈 케이스를 좀 채택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2차 전지 제조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EV 컴포넌트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배터리 모듈 케이스에든 뭐 팩 프레임이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고 매출 역시 37%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월 때 전기차 부품 캐논아에 대해서 그 107억 원 정도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벗어놓으시고, 일단 제껴놓으시고, 작년 7월에 이 동사가 기존 수주 잔고가 2조 원 이상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전에 저는 이제 피로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공모가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맥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5만 원이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누가 봐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공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한다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맥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 고를 텐데 오늘은 종목명만 딱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어떤 종목 볼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말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골라주셨고요. 반 소장님은요? 알맥입니다. 알맥 마지막에 알려주신 알맥과 이수페타시스 오늘 시작해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